브리즈앗 헤어 영상이 길어서 1, 2부로 나누어 방송합니다. 2부 시작합니다. 키아프와 프리즈의 만남이라는 키아프 작품 도록에 수록된 김민의 글을 소개해본다. 거대한 파도를 앞에 둔 키아프의 미래에 대하여 다양한 예측의 글을 썼다. 미국 뉴욕의 아트 딜러 패턴은 이렇게 말했다. 패턴은 미국에서 미대를 나와 파리에서 유학한 뒤 뉴욕에서 퍼포먼스 설치 등 실험적 미술 전시 공간을 운영했으며 예술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갤러리스트라고 평을 받았다. 그는 그럼에도 아트페어 역할에 관한 정의는 굉장히 냉정하다. 예술가에서 작품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그녀는 작품이 아트페어라는 전시장에 출품되었을 때는 상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작가의 예술품은 미술시장 아트페어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마케팅인 것이다. 국내에는 키아프를 비롯하여 아트부산 등 화랑협회가 지경하는 페어를 필두로 요즘 몇 년 사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작가에게는 다양한 수요자와 만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작가가 판매코자 상품으로 선보일 기회는 너무도 많이 있다. 패턴은 1955년 동료 갤러리스트와 그라모시 아트페어를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의 뉴욕 아머리 쇼라고 한다. 2003년 영국 런던에서 첫 아트페어를 시작하여 세계 미술시장 곳곳을 찾는 프리즈는 아시아권에선 한국을 택한 것이 잘 알다시피 홍콩이 중국화하면서 판매를 비롯하여 세제 등 한국이 유리함을 인지한 듯하다. 현실적으로 6천만 원 이하 수입 예술품에는 세금이 없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또한 한류 열풍을 타고 문화면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요즘 타이밍이 잘 맞은 듯하다. 향후 5년간 계약으로 2027년까지 키아프와 함께하는 한국의 미술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쳤는데 미술 저술가 김민은 키아프 도록에서 이미 첫 번째는 아시아 주요 갤러리들이 서울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국경과 언어 장벽으로 해외 작품 컨설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컬렉터들이 손쉽게 안방에서 해외 갤러리와 만나게 된다. 전자는 키아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후자는 키아프의 위기가 될 만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레 나온다고 방송사들도 공감한다. 주변에서 김민 미술 저술가나 공통된 생각은 한국 미술시장에 안방을 깔아주고 이를 키아프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못한다면 프리즈 페어에 먹히는 현실을 맞이하는 것은 순간일 듯 싶다. 성급한 얘기지만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는 코엑스 3층 CD홀은 알찬 기획과 세계 유명 갤러리로 포장하여 우한 전쟁 준비를 마치고 한바탕 소개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속수무책인 듯 관람객의 분위기만 봐더라도 현저하게 키아프와 차이가 난다. 홍콩 스위스 바젤을 연상하듯 물밀듯이 관람객이 밀려오는데 키아프 전시장 AB홀은 썰렁하기만 하다. 지난해 키아프와는 상반된다. 하루 먼저 개막한 키아프 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이 안산하다. 해외시장 개방에 앞서 준비가 미흡하게 보인다. 참관 화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막 전부터 부스비는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엄청 인상되었는데 과연 군소 화랑들이 공존할까 두렵다고 이구동성이다. 개막해보니 걱정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역시나로 보였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작품을 구경도 안 하고 갤러리가 추천하는 유명 브랜드 상품 구매하듯 작품의 가치를 알고 구매하기보다는 땅 투기하듯 중개인 추천을 믿고 구매하는 MZ 시대를 비롯하여 의욕만 넘치는 코렉터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쉽게 잃는 법이고 쉽게 더운 물이 쉽게 식는다는 평범한 진리 같은 얘기가 떠오른다. 아트페어마다 여기서 안 팔리면 저기 가서 보따리 풀어놓고 그림 사시오, 사두면 돈 됩니다. 소리 없이 외쳐도 웬만한 콜렉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해외시장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라 맞아들어야 하지만
국내폐의 갤러리, 국제 가나, 학고제, PKM, 현대, 조선, 리안 등의 잔치로 끝날 수 있겠다는 공포에 질려 있다. 군소 갤러리들은 아직도 자생력이 부족한 데다 작가 군도 매우 열악하다. 대형 갤러리들은 프리즈와 키아포를 능력이 되니까 양수 협정을 하고 있다. 김종근 평론가는 인스타그램에서 썰렁한 키아포 서울 전시장을 다녀와서 오프닝을 프리즈보다 하루 먼저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는데 프리즈가 과연 계약 5년에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집안의 매력이나 탄탄한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방송사, 신문사마다 지난해 650억 원 매출이 3배 최소 1조 원을 갱신할 거라는 분위기인데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에 어차피 닥쳐올 일인데 배워가며 재정비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한다. 거의 대부분 80%의 군소 화랑으로 보이는데 판매는커녕 창가비 등 부처한 경비에 목매는 수준도 많아 작가 초대부터 A급 작가를 폐허에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에 만년 고질병인 작가와의 부수비 뒷거래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방시대가 도래하고 구태적인 운영에서 벗어나기를 못하고 있다. 협회는 부자인데 회원 화랑의 대부분은 어렵게 운영하는 구멍가게 수준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프리즈에 좋은 작품이 많을 테고 직접 구매하니 코렉션은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다. 마치 수년 전 올림픽 선수 선발을 위해 엘리트 체육을 위해 금메달을 따고 자랑하던 시대 생활체육은 뒷전이었는데 지금은 윈윈하며 바뀐 생활체육정책과 엘리트 체육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직 국내 미술시장은 강자 독식으로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 안방에서 프리즈와 키아포를 넘나드는 아트페어가 열리니 먹힐 수밖에 없다. 약한 화랑들은 톡톡하게 수업료 많이 내고 수능시험 한번 치른 결과가 아닌가 싶다. 프리즈는 올해 대성공으로 벌써 내년 2023년을 준비한다고 한다. 내년에는 특히 서울 종로구 송현동 가칭 이건희 미술관 부지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와 협업하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언론 보도를 보면 미술시장에 MZ세대가 주역을 한다는데 몇 가지 묻고 싶다. 알고 싶다. 첫째, 그림 구매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둘째, 작품 구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투자 개념인지 생활미술로서 컬렉팅하는 건지. 김종은 평론가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비트코인, 주식시장 등 발빠르게 젊은 세대가 움직여서 2,000명 이상의 추정되는 MZ세대가 탄생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RM이나 이건희 컬렉션이 미술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관심은 좋은데 그들은 묻지마 구매를 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젊은 세대에 걸맞는 관심인지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해당 작가는 보지도 않고 작품을 구매한다니 작가의 예술 철학이 과연 스며들 수 있을까? 키아포에서 나름대로 이중섭 미술상도 받은 지 작가의 출품된 작품은 그렇게 편하게 즐겁게 그려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벼가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진다는데 어찌 날림공사하듯 그럴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예술은 고급 사기꾼이라고 말들 한다. 특히 생존 작가의 작품 가격이 수억 수십억 원대라니 한 번쯤 되새겨볼 일이다. 최근에는 생존 시 그렇게 유명세도 타지 못한 추상화가 메이저급 갤러리가 치고 나오니 유행가처럼 뜨는 모습을 보면서 사기치는 누군가는 분명 존재함을 전실하게 느껴본다. 예술가의 작품이 사기꾼들에게 놀아나 피해보는 순수한 코렉터에게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제적인 프리즈와 키아포 서울을 보면서 애호가가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벌어진 일들, 화랑협회 황달성 회장은 안타깝지만 예상한 일이다. 키아포가 세계적인 폐허와 갑자기 동급이 될 수는 없다. 뼈아픈 현실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미술이 세계적 시장에서의 이렇게 주목받는 일은 처음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프리즈와 키아포를 돌아본 한 미술 관계자는
무한 경쟁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한국 화랑들은 잘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기로에 섰다고 본다. 2023년은 정신 차리고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국내 전문가가 많이 관람토록 평론가, 언론작가, 미술관장, 미술관계 언론사 등의 초대권 정도는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입장료, 부스 빈상, 도록 판매 등 거금의 순익 창출을 하고 있는 듯 한데, 회원과 미술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는 사람들 아니야.
예예예. 예.
Thank you.